안녕하세요. 손선생 용접교실의 용접 강사 손선생입니다. 금일은, 이 기계 설비 배관, 뭐 소방이나 도시가스, 뭐 설비 현장에 사용되는 이 아크 용접에 대한 영상을 조금 준비해 보게 되었는데요. 그동안 본원의 채널에서, 티그 플러스 아크인, 7016이나 뭐 7018 혹은 9016 등의 고장봉을 사용하는 해비얼 아크 용접을 조금 선보인 적이 있는데, 금일은 일상 일반 현장에서 많이 이런 설비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 아크 용접에 대한 영상을 뭐 파트별로 조금 준비하게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금일 준비한 영상은 가장 기본적인 이 설비 용접인 CR봉이나 CS봉으로 사용해서 배관을 제작해서 용접을 할 때 사용되는 이 굴려서 용접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구독도 좀 눌러주셔야 되고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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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가자! 가자.